안녕 여러분, 반가워요. 우리 함께 어린이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금융 지식을 공부해볼까요? 버튼을 터치해보세요. 적금은 정기적으로 통장에 돈을 적금해서 목돈을 만드는 기능이에요. 달마다 일정 금액을 맡기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찾을 수 있어요. 몰리가 적금 만료 후 즐거워하고 있네요. 카드가 있으면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물건 또는 서비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. 카드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무겁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. 대신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하지 않게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해요.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데 여기서 주식은 회사에 자신이 투자한 사실을 증명하고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표예요. 만약 저쏘리 신한은행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한 만큼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게 돼요. 환전은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바꾸는 것을 뜻해요. 화폐는 나라마다 각기 달라요. 환율은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할 때의 비율을 뜻해요.